안녕하십니까. 108자재요. 지난 시간까지는 1차 108자재를 공부했고, 그 다음에 이 시간에는 2차 108자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108자재의 큰 제목은 자유자재한 인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는 모든 것에 구속되어 삽니다. 그런데 그 구속되어 있으면서도 구속된 줄 모르고 그렇게 이끌려 살죠. 진정한 자유자재한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가르침입니다. 아래 사람에게 겸손하고 위 사람에게 존경함은 보살 수행자의 중요한 과제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108자재 중에서 1번이 되겠습니다. 아래 사람에게 겸손하고 위 사람에게 존경하는 것, 그것은 보살 수행자의 중요한 과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개 아래 사람에게 소홀하기 마련이죠. 그리고 위 사람에게만 좀 이제 아부하거나 뭐 그런 수도 있습니다. 또위 사람을 또 존경하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정말 아래 사람에게도 늘 겸손하고, 그리고 위 사람에게 늘 존경한다면, 그건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죠. 뭐, 불교적인 용어로 보살 수행자다, 뭐, 이런, 거창한 표현을 안 쓰더라도, 진정, 사람이 무엇인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봉사로 쟁취를 대체하고, 복을 소중히 다름으로 복 누림을 대체하라. 그렇습니다. 봉사. 봉사로서 쟁취를 대체하고, 쟁취는 뭡니까? 다투면서까지도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 나의 소유로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쟁취입니다. 근데 봉사하는 사람이 뭘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자기 주머니에 넣기 위해서 그렇게 쟁취, 다투면서, 취하겠습니까? 봉사를 한 사람은 그것을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또 복을 소중히 다루므로 복 누림을 대체하라 그랬습니다. 복, 참, 성엄스님께서 복을 자주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세상을 사는 데는 복이 참 중요합니다. 저 부처님을 두 가지로 만족한 분이다 그렇게 했을 때 지혜와 복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세상을 사는 데는 참 복이 지혜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물론 지혜가 우선이지만은 지혜만 있다고 복이 없어서도 안될 일이죠. 그래서 복을 소중히 다룸으로써 복 누림을 대체하라. 복을 소중히 자기가 현재 갖추고 있는 복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것을 그렇게 넘치게 함부로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물은 한이 있지만은 내가 사용할 그 물의 양은 한계가 있다 하는 그런 그 법륜 사계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가르침 있죠. 그렇습니다. 복은 언제나 그 소중히 생각하고 아낄 줄 알아야 되고 또 복을 지을 줄 알아야 되고 복을 또 배양할 줄 알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신과 타인을 사랑하고 모든 중생을 사랑하며 자유와 타인을 구하고 모든 중생을 구하여라. 자신과 타인을 사랑하고 자기도 사람들은 뭐 자기 사랑하는 것은 뭐 배우지 않아도 잘 압니다. 자기 사랑하듯이 타인도 사랑하고, 또 나아가서 모든 생명 있는 중생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자기와 타인을 구하고, 자기와 타인을 구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구제한다는 뜻입니다. 구한다는 뜻은요. 자기와 타인을 구제하고, 또 모든 중생을 구제하라. 사랑도 일체 중생에 미쳐야 되고, 구제하는 것도 나와 그리고 나와 가까운 인연 있는 사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일체 중생에게까지 구제하는 일체 중생까지도 구제하는 그러한 그 가르침입니다. 정말 뭐 지금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참 혼란스럽고 시끄럽습니다. 벌써 끝났을 것 같은 그런 그 시간인데도 아직도 저렇게 그 전염병이 성하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해야 좋을지 초파일도 한 달을 더 늦춰서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남을 구제하고 일체 중생을 구제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한 번 더 마음에 새겨야 할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타적 마음가짐은 가품과 보답을 요구하지 않는 맑고 깨끗한 마음이다. 그렇습니다. 이타적 마음가짐. 네. 그 이타심, 보리심을 제일 극명하게 표현하려면은 이타심입니다. 이타심. 남을 이롭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죠. 그런 마음가짐은 가품과 보답을 요구하지 않는 맑고 깨끗한 마음이다. 이타심에 무슨 뭐 조건이 있겠습니까? 대가를 바라겠습니까? 그걸 이제 무주상이라고 하고 무상보시라고 하고 머물미 없는 마음 자세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맑고 깨끗한 마음가짐이다. 청정한 마음이다. 청정한 마음이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불교에서는 참을 위대한 성인들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보통 일반 범인들로서는 참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그 가르침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루하루 배워서 언젠가 그러한 경지에 이르러야 할 줄 압니다. 성불하십시오.